쇼미더머니나 뭐 스우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말만 들었어요. 쇼미더머니. 어. 그러면 20대 컨텐츠 중에 내가 아는 거 있다. 20대 컨텐츠? 응. 그 말 줄이기? 어? 말 줄이기. 아, 줄임말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뭐지? 할, 할만, 하안. 아. 아. 요즘 할 말이 많으셔서 그래요. 아. 너무 오래됐는데. 좀 옛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20대라고만 할게요. 그러면 20대 지지율이 좀 낮으시잖아요. 네. 많이 나아지잖아요. 근데? 아 나아져요? 어. 최근에 좀 올라. 진짜? 아 그래요? 어, 네. 아니, 위로한다 차원에서 한 말인데 내가 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진짠가 이래가지고. 무섭게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나 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변에 조금 없어요. 아, 없어서 질문 드려본다면 어떤 거를 통해서 20, 30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지지하기 싫은 거예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플이지 않나. 아니 솔직히 아니에요 뭐라? 악플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예. 이재명 후보님의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많은데 뭐 민주당이 싫은 거죠 이제. 네. 지금은 솔직하게 뭐 중부에 대한 판단이 네.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많이 돌아섰으니까. 네.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많은 청년들 민주당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 많은 청년들이 들어왔지만 민주당 안에서 그 친구들이 활동할 자리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의 저는 이런 상황들이 그때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뭘 자꾸 영입을 하는데 당내에서 오랫동안 젊은 시절을 보낸 그 사람들은 왜 대우를 안 해주냐. 앞으로 영입 노래만 부르지 말고 발탁하자 발탁.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뭘 보여줘야 되잖아. 뭐 새로운 거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부터 당에 있던 사람이잖아. 뭐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청년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뭐 하겠는데 방법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게 취직 안 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성장이 안 되잖아 지금. 더군다나 지방은 서울로 집중되니까 이건 더 떨어지는 맞아요. 거죠. 그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성장시키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그 제1 공약이잖아요. 가능한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가능은 한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야당하고 많이도 싸워야 되고 뭐 또 빚질라 그래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요. 지역에는 일자리가 남아도는 분들도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대기업도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공무원도 퇴사하고 대기업도 퇴사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일자리인가라는 궁금증이 있고 기업에만 의존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흐름적으로 어쨌거나 프리랜서의 시장, 뭐 N잡, 면납, 몇잡 이런 거 어쩌면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지 않나요? 훌륭하시죠. 1인 기업, 창업 지원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이 뿔뿌리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특히 불공정 관행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근무가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랄지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내정자가 있겠지. 아, 불공정? 예. 그런 관행이 일단은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네? 맞는 말입니다. 손님 사이다 한번 받으십시오. 사이다 필요할 뭐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속이 안 시원하거든요 저희가. 안 시원해요. 아니 내가 뭐 남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입니까? 이번에 정말 선대위 혁신하신다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고 다 봤는데 도대체 선대위 현장에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지? 대선 때만 되면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가? 뭐 정치적 이슈로 그냥 한번 때리고 그렇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건가? 뭐 이런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쿨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눈에 띄는 중요한 부분은 나이 든 남자가 많죠. 근데 그건 현실이고 그래도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어쨌든 조직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들도 어쨌든
채택해서 우리 공약으로 만들든지 정책으로 만들든지 할 테고 또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길이 조금 열리죠. 근데 전혀 무의미한 일에 데코레이션으로 쓴 건 아닙니다.